벌서스에서 프리다 칼로하고 모드 루이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의상을 준비해봤어요. 이들은 평행 이론에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으면서도 상반된 또 점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남기고 간 두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벌서스를 시작해볼까요? 1907년도에 태어난 프리다 칼로의 집은 굉장히 유복한 가정이었어요. 정통 멕시코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사실상 프리다 칼로가 그렇게 수많은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면서도 오랫동안 미술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의 끝없는 지지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드 루이스는 1903년도에 태어났어요. 같은 아메리카 대륙이지만 위하고 아래죠. 캐나다 노바스코샤하고 사우스 아메리카 멕시코에서 태어난 프리다 칼로. 모드 루이스는 프리다 칼로만큼 아주 부유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윤택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지만 모드의 오빠는 모드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도 했고 짐덩어리였겠죠. 숙모에게 맡겨요.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집도 팔아버려요. 그녀에게 있어서 온갖 모진 구박과 냉대를 받게 되죠. 프리다 칼로는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되죠. 똑똑했던 프리다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죠. 18살이 되던 해에 프리다 칼로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전차에 이렇게 기대는 손잡이 봉이 여기 이 갈비뼈를 뚫어서 이렇게 그대로 통과하게 되고 진짜 30여 차례가 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고 이 철심을 박았다고 해요.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루게릭병을 앓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뼈가 제대로 펴지지도 않고 굉장히 약하고 작은. 그래서 모두는 모든 사람들이 곧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대요. 하지만 사실 모두의 어머니, 아버지, 엄마는 굉장히 모두를 위해서 헌신적이었지만 불행하게도 모두의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몸이 점점 굽어지고 또 이렇게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방황하는 날들을 보내다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어느 가정부라도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마을에서 이렇게 붙여진 가정부 구함 그 광고 표시를 보게 되죠. 프리다가 자기의 교통사고가 첫 번째 인생에서 큰 사고라고 대형사고라고 했다면 두 번째 대형사고는 바로 디에고 리베라와의 만남이라고 해요. 그녀의 엄마는 디에고 리베라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천재적인 화가이긴 분명했지만 일단 프리다 칼로와 너무 많은 나이 차이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디에고 리베라가 너무 문란한 생활, 너무나도 프리다 칼로한테 맞지 않은 조금 더 젊고 따뜻하고 평범한 남자를 원했겠죠. 귀족이라던가. 그런데 디에고 리베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프리다의 엄마는 코끼리와 비둘기의 만남이라고 얘기했었대요. 그래서 이혼을 한번 하게 되죠. 다시 또 재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이거는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프리다가 마지막에 아플 때 또 그녀의 병상을 지켜주기도 했던 거가 바로 또 디에고 리베라이기도 했었죠. 에버렛은 어렸을 적에 버려졌고 그리고 사회 대인기피증,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없는 사회 부적응자이자 그러면서 정말 강아지들만 예뻐하고 그러면서 하는 생선장수였었어요. 그런 에버렛에게 어느 날 모드는 찾아오게 되죠. 자기의 적어도 삶을 자기가 무언가라도 하면서라도 살 수 있는 외숙모의 그런 차가운 눈초리가 아닌 살기 위해서 에버렛의 집에 옵니다. 에버렛은 굉장히 냉대하죠. 나는 너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뭐 일할 여자가 필요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쫓아내고 하는데 이정혁과 그 윤세리처럼 같은 집에 살다 보니까 그 둘에서 묘한 썸이 일어나게 됐죠. 그들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프리다는 작가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도 그렇고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파블로 피카소, 뭐 레제 등으로부터 아주 굉장한 호평을 받으면서 프리다 칼로는 초대를 받아서 파리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리다 칼로 자체가 엔터테이너였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지독한 고통 속에 아픔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스타일리쉬하지 않게 자신을 꾸미지 않고 나갔던 적은 없었어요. 민족 의상을 언제나 입고 머리에다 꽃을 얹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왜냐면 자궁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유산을 끊임없이 했었어야 됐고 그것들은 그림 속에서 다 하나같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다 칼로는 더욱더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했었어요. 모드는 에버렛과 점점 인간적인 관계,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서 어느 날 생선을 사러 왔던 뉴욕에서 놀러온 여자의 눈에 그 그림이 띄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 그림을 뉴욕에 가져가서 굉장히 호평을 얻게 되면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모드 루이스의 작품이 유명해지는 작가로서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프리다 칼로는 자연을 항상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진짜 앵무새라던가 원숭이 같은, 그러니까 외로웠겠죠. 언제나 침대 위에서밖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고 디에고 리베라는 언제나 바람을 피러 다녔으니까. 그래서 원숭이, 앵무새, 강아지 이런 것들을 키웠는데 그런 것들을 다 소재로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자연을 그림을 그렸었어요. 모드는 자기 동네에 있던 강아지들, 젖소, 아우 귀여워. 젖소 그림이 전 너무 귀여워요. 이 둘의 공통점은 자연을 노래했었어요. 그래서 동네 강아지, 그다음에 자기가 키우던 하얀 고양이, 그리고 사슴들을 그리면서 꽃과 자연을 노래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들한테도 영감을 주는 프리다 칼로. 멕시코 의상을 입으면서 전 세계를 돌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여성성, 그런 아름다운 민족 의상들, 자수가 놓여져 있는 그런 블라우스, 그리고 꽃무늬 원피스, 그 다음에 프릴 스커트, 목걸이를 하고 또 이렇게 스카프를 어깨에 두르고, 그리고 항상 뭔가 머리에다가 그런 장식, 꽃장식이라던가 그 멕시코 여인들의 그런 스타일들을 연출하면서 프리다 칼로는 하나의 패션 아이콘이 되기도 했었지요. 모드는 말 그대로 빅토리안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빈티지 룩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시 그런 예술적인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유격으로 자기의 그런 컴플렉스를 커버하는 그런 옷들을 입었어요. 나의 컴플렉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버려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아끼려고 하는 그 마음. 베레모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모자를, 비닐을 발견하면서 모드 루이스 모자 같다 해서 이거를 사기도 했죠. 그래서 모드는 뭐 이런 트위드 소재의 코트라던가 트위드 재킷, 그리고 약간 블라우스, 꽃무늬 원피스, 그리고 앞치마 같은 것들을 즐겨 입었는데요. 프리다 칼로를 영화로 했던 건 셀마 헤이게 영화, 되게 잘 만들었었고 재밌었었어요. 저도 이제 이 책을 너무 오랜만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책을 꺼냈다가 여기에 제가 예전에 너무 멋있어서 이게 보구였나? 이게 그래도 애니 레보비치가 찍었던 패션 화보예요. 이때 셀마 헤이기 프리다 칼로 역을 했었었고요. 와, 이거 진짜 이때 화보 진짜 멋있었고,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에요. 스파이더맨에서 문어 남자, 문어 교수님.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영화가 굉장히 저는 재밌었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탱고를 추는 장면 굉장히 멋있었죠. 2017년도에 개봉했던 내 사랑 모드 보러 갔었었다가 정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또 새로운 인생을 알게 됐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작가를 알게 됐다는 기쁨에 저는 다시 한번 또 보러 갔었죠. 2017년에 개봉했던 내 사랑 모드는 그렇게 해서 입소문을 타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을 했다고 해요. 프리다 칼로는 말년에 죽을 때 이제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뭐 바람을 아무리 폈다 하더라도 디에고 리베라가 미술을 함께 했던 또 동지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프리다 칼로를 존경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친구들을 모두 다 불러서 프리다 칼로의 침대를 들어 올려서 전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사를 시켜주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프리다 칼로는 4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드는 프리다 칼로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1970년에 죽었어요. 폐렴으로 죽게 되죠. 정말 더 이상 붓을 들 수가 없었었다고 해요. 다 이렇게 손끝이 간절히 관절이 다 구부러졌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프리다 칼로도 모드도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유산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결국 모두는 나중에 알게 되죠. 자기가 첫 번째 낳았던 첫 번째 남편 남자에게서 낳았던 아이가 오빠와 외숙모가 버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모두가 찾아가요. 근데 그 아이한테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는 않지만 그 아이가 정상인으로서 굉장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죠. 저는 그 어떤 누구도 글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프리다 칼로와 모드 루이스는 둘 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남기면서 2020년도 진짜 얼마 안 된 얘기지. 캐나다에서는 모드 루이스의 그림을 우표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지금 제 얼굴에서 빛이 나죠. 그들의 얼굴에선 이렇게 빛이 났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빛을 잃지 않았던 그런 여성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